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차는 이번 버전 15.6의 구독자 선물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만든 차입니다. 이제 거의 다 작업이 됐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주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차 선택으로 가시면은요. 일단 이 차는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선물 위치를 알려드려서 선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3D 운전교실을 지우지 않는 이상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 시험 합격 안 하셔도 한번 선물 받으신 분은 3D 운전교실을 지우지 않는 이상 계속 이 차를 쓰실 수 있고요. 뭐 기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차 아닙니다. 선물 받으신 분들한테는 업데이트를 하셔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우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혹시 이제 3D 운전교실을 처음 보고 이 게임 뭐지? 하고 딱 설치하신 분들은 선물 위치는 없고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하셔야지만 되니까요. 기존에 구독자분들과 이용하시던 분들은 무료로 제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이 차는 지금 문이 열리고 닫히고 오픈카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차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한 차 람보르기니 베네노를 닮은 차입니다. 베네노가 아니라 실제 베네노는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최대 비스무리하게 만든 차라서 베네노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닮은 차입니다. 요거는 베네노 로드스터를 닮은 차예요. 로드스터라고 베네노가 2013년에 발표된 차인데 이게 그 다음 해에 발표된 차입니다. 로드스터. 자, 뭐가 다를까요? 지금 보시면은 뒷부분 보이시나요? 네. 뒷부분 모양이 디자인이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맨 뒤에 리어등 있는 데 말고 천장 쪽, 지붕 쪽. 지붕 쪽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옆면도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앞부분하고 바뀐 건 없는데 일단 오픈카로 변형이 된 거기 때문에 로드스터가 예, 오픈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카가 되면서 약간의 변형이 있었지만 이게 사실은 더 최신 버전의 모델입니다. 네, 요거 한번 제가 주행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버튼 누르고요. 자, 어디를 먼저 가볼까요? 아, 이번에 15.6 버전에 경기장도 추가가 됩니다. 경기장. 자, 경기장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여기가 바로 서킷. 자동차 경기장인데요. 자, 베네노를 타고 달리기 전에 자, 잠시만요. 일단은 카메라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요렇게 오픈카 맞고요. 차 문 열리고 이거는 경찰차 사이렌이 없습니다. 왜냐? 지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렌이 지붕에 달려야 되는데 이 차는 지붕이 없어서 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차가 오픈카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슈퍼카 경찰차는 봤어도 오픈카 경찰차는 저는 못 봤거든요. 아무튼 이게 로드스터 빨간색이 어울리는데 일단 유리창 유리가 약간 반투명하게 제가 바꿔놨고요. 그래서 내부가 보이죠. 자, 일단 한번은 달려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서킷을 운전하는 거를 저한테도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직선 구간이라서 그냥 되는데 이제 커브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돼요. 막 이 잘못하면은 막 밀리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도 이게 잘하면은 이거 막 시속 120~130에서도 커브 돌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서킷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오, 100km 넘어. 아, 여기 커브다. 어, 커브 돌 때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기 박아요, 벽에. 그 레이싱 경주 보면은 막 어떤 차들 막 벽에 박고 막 날아가고 막 몇 바퀴 돌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레이스, 이 서킷을 운전한다는 거는 카레이서들 있잖아요. 운전 잘 하시는 분들. 으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3D 운전 교실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서킷 금방 적응하시고 잘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마 제가 다음 버전에는, 이번 버전에는 그냥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다음 버전에는 아마 그 시간을 재는 초시계가 추가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도 재고,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버전에는 일단 테스트 해보시라고, 그런 것까지 다 기능 넣어서 올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일단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빨리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자. 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서킷에서 이 차는 잘 도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아, 불 켜볼까? 야, 불 안 켜진다. 이상하네. 라이트가 이상하네요, 여기가. 예,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꼭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하하. 자자자,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올리고 나서 제가 많은 유튜버 분들이 3D 운전교실 이제 버전업 리뷰 영상을 올리실 텐데요, 그리고 여기 서킷 레이싱 하는 드라이브 하는 영상 올리실 텐데, 아마 저도 놀랄 만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잘 못하지만, 네, 기대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산길, 그 꼬불꼬불한 산길에서도 잘 하셨었는데, 우드님, 우드님 그 꼬불꼬불한 산길에서도 잘 하셨는데, 이거 거기보다는 더 편한데, 이 길이. 잘 하실 것 같아. 오케이. 자, 피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제 자동차가 이제 몇 바퀴 돌면은 타이어도 막 뜨거워가지고 막 뭐 부품 막 갈잖아요. 막 오면 사람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차를 끌고 돌려가지고 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막 바퀴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금방 바꿔가지고 이제 다시 출발하게 하죠. 예, 거기입니다. 자, 뿡, 저기 앞에 포크레인이 보이네요. 뿡, 자, 바퀴 새 걸로 바꿨어. 자, 이 저기서 이제 막 이제 르망 24라는 경기가 있는데, 막 진짜 막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는 차는 그대로고 이제 운전자가 바뀌죠. 터치 해가지고 다음 운전자가. 이게 혼자서 너무 오래 하면은 막 밤에도 돌거든요. 그럼 혼자서 막 하다 보면은 위험하니까 이제 드라이버도 터치를 합니다. 몇 명이서. 자, 그 다음에 내가 운전할게.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해가지고 한 자동차로 이제 기록을 매기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여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기 한번 지하차도랑 주차장 한번 궁금한데 자동차 놀이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자율주행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저기 지하차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짜자잔 짠짠. 자, 이 차의 선물 위치는 제가 15.6이 업데이트 되면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멋있네요. 어휴.
요거 만들 때,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너무 밉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그래도 나름 만족할 정도로 나온 것 같고요. 네, 뒤에서 이렇게 딱 보니, 운전하면서 보니까는 그래도 괜찮네요. 어쩌면 너무 많이 왔다. 어쩌면 그냥 베네노보다도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뒷모습은. 오픈카. 3D 운전교실 최초의 오픈카. 붐. 자, 제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지하차도거든요. 지하차도 가보겠습니다. 지하차도의 안전봉들, 요것들 제가 어설픈 코딩으로 넘어지게 해놨는데 제가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고요. 네, 그전에는 막 부딪히면은 멈춰서고 그랬었는데 지금 실제 안전봉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하차도. 네, 지하차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지하차도에서도 이제 잘 가지고요. 디리리. 아이고, 뒤에 차랑 박았네. 미안합니다. 지금 주행 테스트 중입니다. 리어등도 잘 들어오고 비상 깜빡이 잘 들어오고요. 오. 자율주행에도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놀이터 한번 가볼게요. 자동차 놀이터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자동차 놀이터에서 점프 한번 해볼까? 점프! 오, 간신히 지붕을 넘었습니다. 자, 문 열고 카메라 뷰를 한번 돌려봅시다. 오픈카. 멋있네요, 오픈카. 오픈카에다 문 열고 있으니까 멋있네. 자자자자. 하늘길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떨리는데. 아, 저기 로켓. 로켓 점프!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놀이터로. 자, 날아라! 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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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자자자자. 가봅시다. 자동차 놀이터 하면은 바로 하늘길이죠. 제가 가기에도 어려운 하늘길. 으으으. 와, 긁으면 안 돼, 새 차란 말이야. 새 차를 벽에 긁다니, 이 차가 얼마짜린데. 오. 자자자, 여기서. 자, 점프. 너무 멀리 뛰었어! 아우, 넘어갈 뻔했어요. 어우. 자, 문 닫고. 끝까지는 못 올라가고요. 끝까지 해볼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 자, 이게 차가 속도가 빠른 차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떨어지면은. 그래도 제가 예전에 저기 끝에까지 갔었어요. 자자자자. 오, 이제 잘해요. 이제 잘하는데요, 운전을. 자, 스톱 스톱 스톱.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오케이. 자, 한번 한 방에 가보자, 끝까지.
자, 경사가 굉장합니다. 와, 저 건물 창문으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 자자자자자. 오케이 오케이. 금방 왔습니다. 금방.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내려갈 때 요 오른쪽 붙어서 내려가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맞지? 맞지? 기억이 안 나. 아, 여기 어려운데요, 여러분. 그냥 한 방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못하면은요. 오케이. 오, 한 방에 성공. 와우. 야, 차가 좋아서 그런가 잘 되네. 아, 여러분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떨어졌어요. 아우, 아까워라. 헐. 아,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갖기로 하고요. 지하주차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번 지하주차장에서 뭔가 이상한 오류가 있었는데 이번에 오류가 없기를 바라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하주차장에 지금 새로운 차를 타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자자, 무슨 오류가 없어야 될 텐데 매번 주차장에서 뭔가 이상한 오류가 생겨가지고 약간 좀 불안한데요. 자, 불 한번 켜볼게요. 밝아졌구만. 지하주차장은 언제나 고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자자,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 우리 같은 회사 차가 여기 있네요. 오우, 속도가 빨라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오케이, 약간 으시시한데. 자, 올라왔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참, 별 문제 없습니다. 문도 잘 열리고 비상 깜빡이, 비상등도 잘 들어오고요. 문제가 없는데, 아, 라페라리 옆에다가 한번 세워놓고 뭐가 멋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같은 빨간색 차로서. 자, 주차해볼까? 잠깐만, 이거 오케이. 후진 조심하세요. 오케이, 후진했고요. 자, 카메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라페라리도 멋있지만 아, 오픈카가 멋있긴 멋있네요. 여러분, 지하주차장에도 문제가 없고 자율주행에도, 그리고 하늘길 자동차 놀이터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5.6 준비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구독자 선물 위치는 제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영상으로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3D 운전 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